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8대 왕인 현종과 9대 왕인 덕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은 992년부터 1031년까지 39살에 사망합니다. 재위는 1009년부터 1031년까지 17살에 즉위를 해서 22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렵게 지냈는데 그때 권력자인 김치양과 헌의 왕후는 측전무죠. 측전무가 고려의 7대 왕인 목종의 엄마죠. 그러니까 7대 왕인 목종의 엄마가 헌의 왕후인데, 이제 헌의 왕후는 이제 그 왕족인 이 현종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종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종을 제거를 하려고 7대 왕인 목종의 엄마인 헌의 왕후와 그의 그 정부 김치양이가 이 8대 왕인 현종을 제거하려고 현종을 승려로 만들어 버립니다. 왕을 못하게. 그리고서 이제 또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은 이 그 절에 있던 신혈사의 주지인 진관대사가 이 현종을 보호해줘서 뭐 땅굴에 숨기도 하면서 겨우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이 현종이 7대왕이 목종인데, 목종 다음에 8대왕이 현종이 목종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즉위를 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강조라는 장군이 그 반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를 시켜버리고 현종을 옹립을 해서 즉위하게 되겠습니다. 1009년 17살 때 즉위를 하는데, 이때 그 서북면 순검사, 그러니까 서북면, 그러니까 저쪽에 평안도 쪽에 그 순검사, 평안도 쪽에를 군사력을 장악을 하고 있던 강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옹립을 해서 즉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 정도의 그 거란이 침입을 해오지만은 피난을 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란의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고, 현종은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지방 세력을 규제를 해서 왕권 강화 및 중앙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연등의 팔관회 등의 불교를 부활을 시키고 고려실록을 편찬을 하고 초조 대장경을 간행을 하면서 교종인 선종이 아니고 교종인 현화사를 절을 짓게 됩니다. 유교도 진흥을 해서 설총과 최치원에게 자기를 부여하고 문묘제사에 힘쓰게 됩니다. 개경에다가 황실을 증축을 하고 태조 왕건의 뜻대로 장락궁에다가 새로운 황실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1010년 18살 때 집권 후 1년 만에 실권자인 최고 실력자인 강조 장군의 30만 대군이 거란에 패배를 하자 개경이 함락이 되고 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나주로 피난 갈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비참하게도 현종은 창화현의 아전에게 병장기를 빼앗기고 적성현에 가서는 또 무례배들이 쏜 화살을 피하게 되고 전주 절도사인 조영겸의 납치를 피하기도 하게 됩니다. 1014년 22살 때 궁궐 수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재정적자 보존을 위해서 무신들의 영업조를 빼앗게 됩니다. 이때 상장군인 최질, 김훈 등이 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문신들을 마구 매질을 하자 현종이 이를 일단은 묵과하게 되니까 무신들의 그 호소, 그 다음에 이제 반란, 태업을 묵과를 하게 되고 참은 거죠. 그렇지만은 1년이 지난 1015년에 23살 때 괘씸한 이제 무신들을 이제 혼을 내주죠. 그래서 이제 현종은 이자림하고 모의를 해서 잔치를 열고 무신들을 초대를 해서 19명의 장군을 추천하게 됩니다. 1018년 26살 때 거란이 이제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18년
현종 26살 때가 되겠습니다. 1024년 32살 때 개경을 확장을 해서 5부 35방 314리로 개경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불교의 연둥의 팔단을 부활을 하고 문묘종사에 힘쓰고 농업과 상업을 장려를 하고 조세의 균등을 시도를 하면서 세력 기반이 취약해서 외가 쪽인 구신락의 인사들을 중용을 하게 됩니다. 거란 침입에 대비해서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왕족과 호족을 경계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려의 구대왕 덕종은 1016년부터 1034년까지 18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후손이 없어서 동생인 정종이 10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위는 1031년부터 1034년까지 덕종은 15살에 즉위를 해서 단지 3년간만 통치를 하고 18살의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즉위한 지 1개월 동안 문화시중인 지금의 이제 국무총리죠. 선울이라는 사람이 대리청정을 하고 그 이후에 1개월 후에는 친정을 하게 되고 15살부터 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경지대인 삭주, 영인진, 파천에다가 성을 축성을 하고 거란에는 또 외교적으로도 대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사편찬 사업을 하게 되고 평장사인 유소를 시켜서 천리장성을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압록강부터 해서 동해안에 도련포까지 14개 성을 구축을 하자 성 주변, 성 북쪽에 있던 동려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거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안쪽에 고려에 투항을 많이 해오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